제가 군대 생활을 장교 생활을 했는데요. ROTC 제가 3기생이세요. 뭐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제 ROTC 후배들도 몇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옛날 사람이지 알고 보면요. 네. 1965년이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소위로 임관해가지고 8사단 16년대 1대대 1소대 소대장으로 이제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전기가 없었어요. 부대 안에. 그래 이제 초록불 켜고 이제 하는데 그때 월남 전쟁이 한참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으로 우리 군인들 파병했잖아요. 그때 소대원 40명 중에서 절반이 월남에 갔어요. 제 사랑하는 내가 데리고 있는 소대원들이 그 당시만 해도 뭐냐면 모병으로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소대원 중에서 절반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같이 이제 장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괜찮지만 육사 나온 우리 같은 동료들 중에는 그분들은 장기복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중에 진급과 관계되기 때문에 한번 월남에 가야 되는 또 그런 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같은 동료들 중에서 장기 복무하는 사람들은 월남으로 자원에 가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세대는 그 월남에 관한 특별한 그 정이 있어요. 월남 전쟁이 75년에 끝났으니까요. 63, 64년부터 시작해서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68년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가니까 미국 캠퍼스가 말이죠. 난리들이 월남 전쟁에 반대하는 그 대학생들의 그 데모가 아주 미국을 시끄럽게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미국 유학을 했는데 그래서 이 월남 하면은 상당히 그 저에게는 그 특별한 그 메모리가 있는 그런 나라예요. 미국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요. 거기 가서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동남아를 제가 열심히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이 베트남에 한번 저를 좀 주님이 보내주셔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알다시피 그 베트남은 공산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베트남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공산화된 다음에 기독교 중에서 그 오랫동안 개신교를 했던 그 개신교 교단이 하나 있었어요. CMA라고 그래요.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라고 그러는데 CMA 이 교단은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지만 사중복음을 만든 우리나라의 성결교단이 거기에 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CMA가 미셔너리 교단이에요. 그래서 월남, 라오스, 옆에 또 타일랜드, 그 다음에 필리핀 이쪽에 아주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내서 상당히 그 선교를 많이 하는 그 그룹인데 우리나라만은 안 들어왔어요. 일본에도 CMA가 있고요. 그런데 이 공산 정권에서 그 CMA를 공식 개신교 교단으로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자기네가 중국처럼 컨트롤하면서 그 교단을 움직여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단장도 다 그 공산당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복음도 제한적으로 전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이 통일이 됐지만 북쪽에 있는 하노이 쪽에는 이 CMA가
공산당의 그 타이트한 손에 잡혀가지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신학교도 없었어요. 한 십몇 년 전만 해도요. 그런데 이제 남쪽 사이공이라 그러죠. 지금은 호지민 시티라 그러는 거기에는 그 CMA가 이제 자리를 잡아서 많은 그 외부의 도움도 받고 하면서 기독교가 좀 많이 자유스럽게 퍼지고 있었지만 항상 공산당의 제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가 이제 제가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제가 월남에 들어가게 했어요. 한 10년 전에 들어가서 제 책을 번역하는 일을 거기에 월남에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 책을 보고는 종교의 기원 책을 영어 책을 보고는 자기가 번역을 하겠다 그래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이분이 그것을 한 6개월 걸려서 번역하고 나한테 이제 번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 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출판하는 출판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이 공산나라는 책들을 특히 기독교 책들은 아주 제한해요. 제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남북이 어떻게 돼서 그쪽 세력이 강해지면 정말 어려워져요. 이제 월남처럼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요. 이 책을 제 책을 이제 그 공산당의 종교 담당하는 사람이 읽어서 그분의 그 허가가 있으면 책에 그 허가 넘버가 나와요. 당에서 나오는 허가는 그게 있어야지만 책을 프린트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책을 그분이 읽더니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종교의 기원책 다 읽으셨죠. 네. 이거는 출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한 그 형제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출판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우리 코리안들은 저도 코리안 안에 그게 무슨 관계 있느냐 그냥 해버리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감옥에 들어간다는 게 자기가.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출판사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출판사가 라타이안이에요. 라타이안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월남 전쟁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월남 여자분인데 그분이 그 출판사의 사장님이세요. 나이가 6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몇 살인가 그 당시에 나이가 한 40 훨씬 넘은 분인데 부인은 월남 여자고 이분이 이제 저하고 만났어요. 만나더니 하는 소리가 한국말을 떠듬떠듬해요. 그냥 그 사람 이름이 나요 목사님 나의 이름이 김순남이에요 그래요. 근데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김순남이. 네. 지금도 내가 기억하는데 아주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섭게 생겼어요. 월남 사람과 한국 사람과 섞였으니까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월남 전쟁 때 우리 엄마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를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철수하면서 출국하고는 소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 고생을 했대요.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왜냐하면 한국 피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전장에 들어가서 이제 싸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나라에 그러니까 이 라타이안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이제 차별받고 이러면서 자라다가 1990년 가까이 됐을 때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대요. 자기네 고생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LA에 사는 미국 교포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핸드폰으로 자기 아버지의 그 모든 사진이랑 아버지가 본 모든 걸 쫙 보는데 LA에서도 유지급으로 돈을 잘 벌고 이런 사람의 유지급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사진도 나오고 그분에 대한 그 LA 신문의 기사들도 나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돈을 그 당시에 미화로 20만 불을 줬대요. 그 대단한 아버지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그냥 아주 그냥 그 큰 돈이었죠. 그 당시에 20만 불이면 우리 왜 2억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장사 좀 하다가 쫄딱 다 망했대요. 네.
그 얼마나 또 나쁜 놈들이 덤벼들겠어요. 저 사람이 돈 저렇게 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미안해가지고 아빠 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와가지고 또 20만 불 줬대요. 참 훌륭한 아버지죠. 그래가지고 그 20만 불 가지고 자기가 프린트 회사를 지금 하는데 지금 이만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제법 큰 프린트 회사가 됐어요. 사이공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요 아들에게 복음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예, 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크리스찬 마누라를, 월남 여자를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 아들을 통해가지고 이 월남의 기독교 바이블들, 미국 사람들이 이제 바이블을 이제 프린트하려면 요 형제한테 맡기고 기독교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 서적들을 이 형제한테 주는 거예요. 예,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자리 잡혔어요. 그런데 내 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책이 안 된다는 건 내 책이 좋은 책이라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이 순남이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요 이거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내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 무서운 친구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5천 권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뿌렸어요. 그 뿌리는 것도 다 각 교회 지하교회 그 지도자들이 우리하고 연락 와가지고요. 이게 말로 표현하면 기적 같은 이야기. 그래가지고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5천 권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뿌렸어요. 전국에요. 이 공산 나라에. 그래가지고 또 하자 그래서 세 번째 하는데 이 형제가 공안한테 잡혔어요. 예, 공안한테. 공안이란 거 알죠? 거기도 공산당 경찰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나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월남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 겁도 없다 그랬더니 또 하겠대 자기가. 그놈의 새끼들 자기가 혼내줬대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또 했어요. 예.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우리 AMI 북들이 그래요. 그런 조직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어요. 예. 그 이 형제 보면 내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요 근래 와서 또 만들었어요. 예, 했는데 항상 제 생각에는 월남은 저 북쪽 호지민, 거기가 우리 같으면 평양이에요. 거기가 신학교도 이제 하나 생겼는데 거기 CMA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인데 공산당에 잡혀있는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의 총장을 제가 한 5년 전에 누가 소개로 만났어요. 처음엔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식사하다가 보니까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주님이다 하셨죠. 우리 신학교에 와서 강의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그 나의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신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절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황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해요. 나도 보면 대단해. 예.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강의한 내용들인데요. 그러면 한 150명이 모였는데 이분들이 주로 베트남 목사들은 많지 않아요. 이 월남은 이 북쪽 지방에 소위 말하면 미전도 족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북쪽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 북쪽에 있는 미전도 족속들 거기에 안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150명을 모아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날 보고 책임지고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책임지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예. 그때 제 뒤에서 선교를 도와주는 현지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정영모 선교사를 보고요. 젊은 분이세요. 젊은 분인데 아이가 넷이에요. 예. 그런데 그 아이들 내 키우는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참 사역을 열심히 잘해요. 정영모 선교사님. 뭐 사진 보겠지만 이분이 뒤에서 다 우리 뒷바라지를 하면서 나의 그 오른손같이 하면서 쭉 일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사진들 잠깐 몇 장을 보겠어요. 보실래요? 무료예요. 무료.
보세요. 아, 이것이 무슨 사진인가 하면요, 이것이 미국의 선교사가 CMA 선교사가 1912년인가 들어갔는데요, 다낭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퍼져가지고 이 하노이의 첫 자기네의 선교 본부와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 본부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본부인데, 제가 저 건물 앞으로 지나다니면서 주님 저기에 들어가서 제가 강의하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10년 전에 저기에 총회장을 제가 만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당신을 단에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가 되니까 제가 저기에 들어가서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저 건물 이 건물 앞에서 제가 열심히 주님한테 대화를 많이 했어요. 이 하노이. 자, 보이죠? 이 건물에, 이게 지금 북한 이 월남이에요. 아주 힘든 곳이에요. 거기 제가 딱 서 있죠. 그 옆에 내 이쪽에 내가 서 있는 내 왼쪽이죠. 거기 정영모 선교사님이 아주 젊은 정말 신실한 전도사 선교사님이시고, 그 내 오른쪽으로 그게 총회장이에요. 예. 거기 총회장은 대단히 높은 분이에요. 예. 예. 정치권에서 다 이제 임명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이 총회장 밑에 이러는 간부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정말 주님이 뒤에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예. 우리 평양의 기독교인들과 또 달라요. 거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복음주의 사람들이. 자, 잠깐 그 사진 보시면 그 끝에 저기 보면 여자 한 분 있죠. 항상 여자들이 대단해. 이 여자는 이 하노이 쪽에서 영향 있는 텔레비전 그 호스트예요. 그래서 이 월남에서는 저 여자가 월남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TV에 나오는 스타인데, 저 여자가요, 주님이요. 저 여자가 우리 정영모 선교사님이 이 그룹들한테 내 책을 줬는데요. 저 여자가 저 책을 읽고는 홀딱 그냥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저 여자가요, 내 책을 그냥 전국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한 사람이, 키 조금만 여자죠? 네, 보통 여자가 아니고, 근데 저 여자가 전국 사람들이 아는 여자니까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네,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건 내가 계획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이제 한 번씩 세미나 끝나면은 이제 증서를 주거든요. 이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소수민족들은 특히 이걸 가지고 자기 있는 데 가서 벽에 붙여놓고 그래요. 증서에. 예. 여기 이제 주로 소수민족들이. 예.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도 저도 못 만나요. 예. 전 그 북쪽에 있는 거기에 그 산 속에 있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모으는 것도 우리는 못 할 수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총회장 한 사람의 지시에 쫙 모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올 때 우리가 이분들이 가난하니까 우리가 버스비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되고 다 뒤에서 우리가 서포트 해줘야 돼요. 자, 이쁘죠? 예. 이 공부하는 모습들이, 이게 지금 이게 아까 건물에 안에 있는 신학교 안에의 클래스룸이 보세요. 저기 도표들 눈에 보이세요? 네. 이게 우리 그 SD 카드 뭐 그런 거 있죠? 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 월남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책들과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이 티칭하는 것들이 전국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스토리로만 듣지 마시고 기도로 이제 동력해 주시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섬기는 나라가 꽤 많죠.
앞으로도 계속 많을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제 시작이. 근데 감사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이 내용들이 저분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근데 저분들이 언어는 다르지만 영적 언어가 같기 때문에 착착 알아듣고는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죠. 예. 자, 오늘은 계속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그 유명한 예루살렘아 이제 이 이야기인데요. 이 속에 깔려있는 주님의 엄청난 또 비밀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번까지 예수님께서는 일곱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잖아요. 일곱 화 있을진저의 말씀을 딱 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요 37절의 말씀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여기다 적어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저 한 절에 한 절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이제 영어 성경이나 오늘 보면 오 주루살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아가 아니고 오 주루살렘 그랬어요. 같으면 예수님의 감정이 들어있어요. 일곱 화 있을진저를 쫙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보는 데서 오 주루살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오 주루살렘 오 주루살렘 이런 감정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 그럴 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게 오 예루살렘 하면 오 예루살렘 하면 그 예루살렘이 누굴까요? 한번 저한테 답을 해주세요.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 유대인들 엘리트 그룹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엘리트 그룹들이요 하는 소리나 똑같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오 예루살렘, 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소리. 오케이?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들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과거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2000년 동안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느냐?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이 당시에 예수님이 주후 30년이니까 이제 33세 되는 때, 요게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 사건 바로 있기 전 곧 주의 화요일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고난주일 화요일에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 내가 구약시대에 내가 이 선지자들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30살, 33세 된 갈릴리 출신 저 예수가 구약에 유명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을 다 내가 보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소화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 속에는 기가 막힌 주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읽어봤지만요. 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들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암탈기란 말 다 있는데 그걸 내가 여기도 뽑아놨어요. 예수님께서 암탈기 자기 병아리들을
예? 이렇게 모아서 품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모으려고 해도 니네들이 이 암탈계 이 날개 속에 들어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암탈기 누구요? 예? 예수님이죠? 예. 그거 노트에도 꼭 적어주세요. 암탈기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암탈기라고 그랬나요? 병마리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병마리들은 암탈기 품어 가지고 암탈기 새끼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창조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암탈기고 너희들은 병아리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니네들이 그렇게 오라오라 내 품에 와라 했는데도 내 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품으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깔려있는 기가 막힌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오늘 좀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실 때는 그 속에는 굉장히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꿰뚫어 보자고요. 자, 보세요. 우선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분들이 미워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노트에다 하나하나 좀 적어보세요. 니네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 내 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다 돌로 쳐 죽인 이놈들아 라는 개념으로 볼 때 이 나쁜 놈들아 라는 의미에서 오 예루살렘 오 예루살렘 하셨을까요?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나는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도 보면 두 개념이 있어요.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예요. 칼빈주의에서는 뭐냐? 뭐예요? 먼저 칼빈주의는 제쳐놓고 알메니안주의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 유대인들아, 너희들 이거 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들 구약 때 사랑해주고 선택해서 복을 받으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너희들이 구약 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을 지키지를 않고 우상 섬기고 바벨론 종교를 섬기고 이런 못된 짓을 너희들이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 722년 아수르 제국 사건이 있었고 586 바벨론 사건 너희들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너희들 잘못이다 이놈들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메니안주의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요, 유대인들 너희들 과거 구약시대에는 너희들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봐줬지만 너희들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너희들이 한 놈들이다 이런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거 봐라, 예수님도 이놈들 예루살렘 예루살렘 해서 꾸중을 하듯이 너희들은 저주받은 족속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어느 적 해석이에요? 알메니안적 해석인 거예요. 왜? 인간이 책임이에요. 인간 책임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가지고 과거 2000년 신약시대에 교회들이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간 거예요.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를 뭐라고 그래요? 안티세메티즘. 그렇죠? 예. 안티세메티즘으로 간 거예요. 교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학 크리스천들이 그때부터 해서 로마 카톨릭, 나중에 개신교에 들어와서도 루터나 칼빈이나 주잉글리나 다 개신교의 유명 소위 목사들, 학자들 전부 유대인들을 나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의 루터교가 독일 아닙니까? 루터교의 이 소위 말하는 우리 나치의 누굽니까? 히틀러도 루터교도 교단이 루터교 교단이 히틀러도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저렇게 혼내고 뒤에서 로마 카톨릭이 다 도와줬어야 돼. 이게 뭔가 소위 알메니안적인 사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놈들은 핍박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부터 한 100년 전부터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이고 하면서 유대인을 보는 시각을 또 좀 달리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사랑해주고 친하게 해주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고 하는 운동에 나온 게 소위 세대주의 사람들이 세대주의 사람들 친유대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알메니안주의 사람들 중에서도 알메니안주의만 아니고 칼빈주의를 가진 사람들도 신기하게 다 반유대주의로 갔었어요. 반유대주의로.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가 이 반유대주의로 갔던 것이 교회사 이야기예요. 예.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배경을 놓고 오늘 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울적한 마음일까요? 이거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일곱 화이실 진저 하시고는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지금 조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전 때의 이야기로 지금 짬뽕에서 우리가 계속 화이실 진저도 그때를 우리 보잖아요. 요것도 똑같아. 화이실 진저 이러면서요. 예수님 1세기 때의 예수님의 감정이나 지금 감정이나 똑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표현이 상당히 은유적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눈이 감겨가지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도 안 하고 지금 이런 것 쭉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니네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너희들을 암탈기 병아리를 이렇게 안아주려고 아무리 해도 너희들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실 때는요 여기에 지금 깔려있는 게 우리가 예정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예정적 측면에서는 아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창세전부터 그 예수님을 모르게 만들어놨구나 라고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요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고는 역설적으로 은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죠. 이놈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안 하게끔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예정적인 측면에서는 안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 개념이에요. 알메니안주의에서는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혼쭐이 났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냐면 이제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그분들이 실제로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안 하니까 예수님이 오 예루살렘 오 예루살렘 할 때는 예수님의 속마음은 뭐였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흐뭇한 마음을 그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내가 디자인한 대로 지금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은유적으로 역설적인 개념이 그 속에 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 말하는 거 소화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 그저 자유, 내 인간 자유의지. 내가 책임이 있어서, 이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걸 딱 보면 이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예수, 예루살렘, 오예루살렘 하신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기독교인이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사물을 볼 때나 이 성서를 봐도 고작해야 이 병아리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예. 고작해야 병아리에서 한 단계 업, 올라가면 무슨 시각이에요? 참새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아, 이것이 창세전의 디자인이 됐구나라고 보는 사람은,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봐요? 독수리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큰 그림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큰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오 예루살렘, 오 예루살렘 하셨구나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황 목사님,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할 때 이 설명을 들으면서도 도저히 자기 의지로 이것을 소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소화 못해요. 그런데 그 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소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AMI 식구들 또 우리 AMI를 통해서 구독을 하면서 열심히 매주마다 이 영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최소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각에 동의하거나 이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는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이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잘 들으세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창세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도록 창세 전에 이렇게 디자인하셨나? 이것이 우리의 질문 중에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예수님의 선재론이라 그랬죠.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 누구라고? 예수님이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했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 33세 되신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냈던 분이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요.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보내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만들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뭐 하박국 선지자, 뭐 말라기 선지자, 그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아무개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호와가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요. 오케이? 예, 지금 여기서 분명히 그랬죠. 내가 그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와, 여호와 구약에서 나온 그 여호와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또 한 게 있어요.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모든 걸 다 지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이게? 예? 요한복음? 말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모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33세 되기 전에 젊은 갈릴리 출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럼 예, 그분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를 방문하고 내가 아브라함 방문하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같이 지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보시오, 당신이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냈어요? 그분에게 무슨 명령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아브라함 있기 훨씬 전부터 내가 있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이분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뭐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게, 어떻게 감히 네가 이런 말 하느냐. 우리 알죠? 요한복음 몇 장에? 8장 56절에서 50 몇 절에? 9절.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똑같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1장 8절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을 시작하는데 계시록은 오메가 아니면 끝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역사를 시작한 알파고 내가 오메가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 8절에 그러시면서 나중에 계시록 마지막에도 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도대체 알파와 오메가는 건 역사의 주인이란 소리예요. 그런데 이분이 구약에 딱 보니까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사야에게 예수님이 그러는 게,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에요? 44장 6절에.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인데 예수님이 그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요. 구약 때 여호와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약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 이 유대교의 이 엘리트 그룹들아, 내가 이 프로펫들을, 선지자들을 다 내가 보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말 안 들었단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분들에겐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네. 그럼 이 프로펫들이, 선지자들이 보내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보냈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내 백성들아, 선지자들이 한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 목적에 위배하지 말아라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벨론 종교를 섬기지 말아라. 너희들 이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단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매도 맞고 이방인들에게 나중에 나라도 빼앗기고 이런 거 다 하겠단다. 이 말씀이 모세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잘 아는 모세 때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은 이거 잘하면, 이 창조 목적대로 잘하면은 복을 내린다. 내 자손들에게 너희 돈도 많이 벌게 하고 뭐 출세시키고 다 하겠다는 게 1절에서 14절이었죠. 그런데 15절부터 마지막 긴 마지막 65절까지인가 있어요. 뭐냐? 안 하면은 엄청난 어려움, 저주를 받겠다 하셨거든요. 이대로 그대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창조 목적대로 안 하면 내 자식이지만 저주를 받겠다.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안 하거든요. 구약시대에 안 하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모세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모세에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그 초점이 뭐냐면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22년 사건, 586 사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주후 70년 사건이 이제 요 말씀 하시고는 지금 37절에 38절에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네 나라가 이 성전이 다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38절이에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그걸 자세하게 또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보세요. 이런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면은 이 유대인들이 눈이 감기는 것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네요. 유대인들이 눈이 감긴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나타난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도록 눈이 감긴 거예요. 오케이? 이것이 누구의 디자인이에요? 예수님의 디자인이군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르칠 때 꼭 질문 던지시면 하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막 말하면 안 돼요. 선생님은 꼭 질문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선생님이에요. 예. 이제 코비드도 이제 끝났으니까 거의 끝내가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이제는 주일마다 이제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라이브하게 들으셔야 돼요. 직분자들이라는 건 이제 누군지 알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최소한 항상 매주마다 여기 와서 앉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안 앉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철저하게 와서 앉으셔야 돼요. 왜? 라이브하게 들으셔야 돼요. 제 눈에 안 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용서하네요. 네. 자, 보세요. 라이브하게 되세요. 뭐, 어떤 교인들은 보세요. 뭐, 저기 보면 일산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뭐, 대전에서, 천안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가까이 살면서도, 안 오는 분이 있어요. 이걸 코비 때문에. 근데 이제 코비 때문에가 이제 아닙니다. 아멘? 예, 이제 그만하세요. 자, 제가 보세요.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눈이 감기는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세전부터 눈이 감기는 것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렇게 말했어요. The mystery of Christ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4절, 에베소서 1장에 그 이야기 있고 2장 3절, 3장이 참 그 이야기들이에요. 에베소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The mystery of Christ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서요, 이 mystery of Christ, 창세전에 유대인들이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해 입은 여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해 입은 여자가 이스라엘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인데 해를 입었고 다시 말하면 누구를 입었다는 거예요? 해가 누굽니까? 바알신이 누구예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발은 달을 밟고 있다. 그게 뭡니까? 달은 누구예요?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열두 별에 멸류관을 쓰고 있다. 그 별이 누굽니까? 단무지. 그러니까 이미 그 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지금 여기 요한복 요한계시록 12장은 12장 1절 2절은 창세 전 이야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바벨론 종교의 옷을 입고 나타날 것을, 그런 행동을 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속에서 나중에 계시록 12장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을 하세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암시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요한에게 창세 전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모세 때 딱 왔어요. 요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 설명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라는 그 제목 가지고 자세히 설명했지만 또 보셔야 돼요. 또 보셔야죠? 예.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모세 때, 모세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기 고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주전 1407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야, 네 백성이 이제 눈이 감겨서 나를 보지를 못할 거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여호와가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지 못해서 눈이 감기고 이방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을 보고는 이 네 백성들이 질투심을 가지게 될 거다. 이런 말을 여기다 이해한, 중요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에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 이때 이미 이분 유대인들이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할 것을, 여호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하나 한 분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여호와 뭐 이레 뭐 전부 다 성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오늘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600년이 지나서 다윗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쓰는데 69편 22절 23절에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눈이 감겨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요 말씀을 나중에 천년 후에 바울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이거 우리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가지고서 이야기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 하면 바울이 언젠지도 몰라요. 이 시간 개념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단에 서서 목사님이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도표로서 쫙 해서 이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300년 있다가 호세아에게 또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게 호세아서 2장 23절에 요 호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나중에 바울에게 또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바울아,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호세에게도 내가 말했잖아.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또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학자이기 때문에 아하, 호세아에게도 말씀하셨네요. 지금 다윗에게도 말씀하셨네요. 그러놓고 또 호세아에게도 말씀하셨네요. 자꾸 이제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에게 로마서 11장 8절에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다.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내용을 인용을 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제 말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몇 번을 확인한 거예요? 창세 전에 있었던 이것을 암시적으로 말했던 것을 모세 때 와서 이야기하시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시고 호세아, 이사야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나오셨어요. 이게 지금 이분들에게 말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제 말 따라오세요? 이분들에게 여기서부터 지금 이 창세전부터 사건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7절 4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있죠. 이사야에게 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나중에 이제 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감겨가지고 날 영접 안 한다. 이방인들이 주로 영접할 거다. 이거 봐라. 내가 이미 다 이사야에게 말했단다. 그거를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에다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떠드세요. 근데 비유가 여기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비유가 뭐냐면요, 성대한 만찬을 초대하는데 만찬을 베풀어 놓고 보면은 유대인들이 만찬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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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가지고 아무나 그냥 막 잡사람들 불러와라. 그 잡사람들이 와가지고 만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밥상을 차려놨는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만 딱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쁜 놈들, 그렇게 밥상을 차렸는데도 오지도 않고 이놈의 자식들, 이 저주받을 놈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독수리 시각을 가졌다는 건 이걸 다 보면은 아하,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시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병아리 시각으로도 보고, 또 그 다음에 참새 시각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똑소리 시각으로도 보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을 보는 학자들마다 시각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AMI 공부는 무슨 시각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해요? 독수리. 독수리 시각을 이야기하려면 요 참새 시각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시각이? 병아리 시각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정리했어요. 바울이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 유명한 바울도.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보세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이 사람이 개종을 언제 했어요? 35년에 개종했잖아요. 개종하고서는 57년이니까 22년 동안 예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는 이때까지 이분이 책도 몇 권 썼어요. 49년에 뭐예요? 또 적으세요, 거기다. 이분이 49년에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51년에 데살로니카 전후서를 썼어요. 55년에 뭐 썼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책도 많이 쓰고 22년 동안 선교도 많이 하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까지 했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시각이,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 무슨 시각이었냐면 고작해야 참새예요. 고작해야. 대부분에는 이분이 무슨 시각이었냐면 참새 밑에 뭐예요? 병아리, 이스라엘을 보는 병아리 시각을 가졌어요. 이렇게 글도 많이 썼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 9절 3절을 보면 돼.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분이 어떤 시각을 가졌나를 알 수 있어요. 로마서 22년을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책도 많이 쓰고도 유명한 학자였는데 이 사람의 시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 9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요 예수님한테 덤벼드는 이야기들 왜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 유명한 복음 스토리를 다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복음 스토리를 내 백성은 모릅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왜 내 백성은 눈이 감겨가지고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영접을 안 합니까? 왜 이렇게 완악합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좀 눈뜨게 안 해주시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막 덤벼드는 이야기가 9장 3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사상을 가진 거예요? 로마서 쓰기 전까지 참새는 우리가 좀 봐준 거예요. 평안의 시각을 가졌던 거예요. 딴 거는 좀 제대로 했는데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에서는 평화의 시각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쫙 이분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 그릇이 준비됐거든요. 22년은 훈련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이 병아리 참새 시각을 가졌던 분들 중에 예? 인간 자유의지론 뭐 이런 거를 했던 사람들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근데 안 바꿔도 괜찮아요. 근데 바꾸면 도움이 돼요. 네. 이 화면을 보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안 바꿔도 괜찮아요.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세요. 네. 왜 도움이 되는지를 좀 이따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것을 이 큰 그림을 보면요. 사람이 넓어져요. 모든 걸 내가 다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 그리고 사람이요. 평화스럽게 돼요. 이 내가 안 해서 인간이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수준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인간이 해야 돼. 인간이 안 하면은 예수님이 혼내셔. 왜 이게 이렇게 항상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뻐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왜? 크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큰 독수리 시각을 가진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수준으로만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왜요? 저 천국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세상을 봤나 그 영적 수준에 따라서 계급이 설정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높은 계급에 있으려면은 독수리 시각을 가지셔야 돼. 그러면은 이런 모든 지금 짐승들 까불고 있는 지금 이 모든 산고를 봐도 하하 하고 웃는 거예요. 근데 산고를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야 이놈의 산고하고 내가 싸워야지 하는 사람은 에? 싸우도록 놔두세요. 싸우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에? 이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은 그냥 싸우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외에서 아하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졌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싸움에 들어가서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해도 되지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 기분 나빠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길 바라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랬더니, 바울에게 이 도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바울아! 이것은 나의 주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이 9장 6절에서부터 23절을 이 모든 디자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눈 감기게 내가 디자인하고 지금까지 온 것은 That is my 주권이니까 My sovereignty power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죠. 예? 내가 야곱과 에서 예를 들죠. 그렇죠?
내가 왜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는지 아느냐? 그 다음에 애굽의 왕 이름이 뭐예요? 에? 바로 왕 내가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는 것도 내가 다 한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토기장이 예를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토기장이가 예? 어떤 것은 귀하게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하게 만들고 다 내가 디자인한 거다. 그러니까 나의 주권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 이 플랜을 만든 것도 눈 감긴 플랜을 만든 것 내 주권이다 그런 게 바울이 거기서 쫙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요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인간 노력, 내가 책임이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뭐예요? 무슨 시각이에요? 병아리 시각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제일 이뻐 내가. 네. 그러시면서 이제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런 게 내가 이거 봐요 다윗에게 이미 말했지 않냐 하면서 로마서 11장 아까 저기 있는 거예요. 내가 호세에게도 말했잖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 디자인을 내가 이사야에게도 말했잖아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눈 감길 것을 그리고 이방인들이 눈을 뜰 것을 말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11장에 가서 로마 11장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아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버린 것 같이 보이지 안 버렸다는 거예요. 눈 감기 잠깐 감겨놓은 거예요. 왜 감겨놨어요? 누굴 살리려고? 이방인들을. 그 좀 있으면 내가 그거 설명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조금 남은 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고분들을 눈뜨게 만들어 놨다 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 이야기. 그러면서 엘리야 때를 봐라. 엘리야 때도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수만 눈이 뜨지 않았느냐? 7천명 그러듯이 소수를 내가 눈뜨게 남겨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말하는 게 이사야에게도 말했잖아. 1장 9절에 바벨론 포로로 다 갔지만 소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던 게. 예? 잘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 이론이. 제가 이 말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 이제 여기 진짜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있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세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질문 좀 던져봅시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왜 구약 시대, 지금 이 구약 시대, 요 구약 시대예요. 요 구약 시대, 이 구약 시대 왜 선지자들이 피를 흘려야만 하는가요? 예. 구약 시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질문이에요. 그 착한 사람들 정말 열심히 남은 자들이거든요. 남은 자들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던 분들인데 열심히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열심히 섬겼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왜 피를 흘려야 되냐 이거예요. 왜 돌에 맞아서. 이게 우리 질문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 찾을래요? 첫 번째요. 이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이죠. 요거 잘 정리해 주기 바라요. 이 십자가 사건 전이죠, 요 구약 시대가요.
고마를 적어놓으세요. 십자가 잠깐 전이다. 그러니까 이때에 죽었던 유대인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이때 죽었던 유대인들은 죽어서 그러면 어디 갔을까? 그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예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이때 인구는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 이때 세계 각 나라의 여러 족속들 사이에 이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를 갔을까? 라는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살지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은 엄청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지적 이 수준을 높일수록 영적 수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여기에 대한 답을 다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품이 뭔가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먼저 드릴 테니까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내가 칠판에다 적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품, 그래놓군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첫 번째 누가복음 16장 24절이, 그리고 요 아브라함의 품인데 두 번째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또 베드로전서 4장 6절, 그렇게 우선 적어놓으세요. 또 성경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40절이 중요한 성경구절들이에요. 12장 40절이 그리고는 또 요나서 1장 17절이 요나서 1장 17절에 여기 있는 성경구절에 보면 요나서 1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가 이 물고기의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그랬는데요, 요나서 2장 2절에는 그걸 어떻게 말했냐면 요나서 2장 2절에는 요나가 음부의 뱃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수월의 뱃속, 음부 또는 지옥 그런 말이에요. 음부의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요나가 고래 속에, 고래 뱃속에 들어간 그 고래 뱃속이 음부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요나서 1장 17절과 3일 동안이에요. 3일 동안이라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요나서 2장 2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줄 텐데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0절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주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안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그 3일 동안에 요 요나의 음부 속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다음에 4장 6절에 3일 동안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요것을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다. 왜 아브라함의 품이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땅속에 내려가지면 음부가 우리가 더 좋은 음부다, 제가 옛날에 그런 표현했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까지 성경구절 다 받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는 이 칠판을 딱 보시면 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죽어서 어디를 갔을까? 그러면 분명히 우리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하,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려면 저것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를 흘리는 누가 있어야 돼요. 신약에서는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어요. 신약시대는. 근데 이때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어요.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어. 그분들의 피에 의해서 그 기간에 예정된 하나님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어디에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가서 특별 이제 교육을 받은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보혈 구원론을 철저하게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 밑에도 내려가세요. 구원론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곱 가지의 그 주제들을 간략하게 쫙쫙쫙쫙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졸업시켜가지고 낙원으로 올려보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대의 선지자들이 피를 왜 흘려야 되는가 할 때 대답이 나왔어요. 똑같이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피 흘리셨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중동지방에만 주로 퍼졌지 나머지 나라들은 복음이 안 퍼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전도 족속들이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피도 있지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녀들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가 특수교육을 받고 올려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수님 목사님 그러면 미전도 적속 복음화 필요 없네요. 실은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사명을 준 거예요. 필요 없지만 열심히 열심히 전하라. 그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 열심히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알메니안주의자들은 뭐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예수, 안 하면 예수님이 뭐 안 오신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지만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금 미전도 족속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직도 복음 못 들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뿐입니까? 못 죽고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지옥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편해요, 안 편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삶이 편해요, 안 편해요? 항상 얼굴 찌그리고 있어요. 예? 심각하고요. 설교를 해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막 난리 나요 자기. 네. 그 뭐 얼굴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시각이 어느 정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적어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 종류의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각적으로 첫 번째는 병아리 시각자들이에요. 이 병아리 시각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대부분이. 네. 이렇게 많아야 돼요. 이 병아리 시각자들은 삶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 주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변에 모든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저 매일 그냥 우리 가정, 아이들, 뭐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뭐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요 주변을 삶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고작 그다음에 거기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는 아유 그냥 뭐 못 살겠다 이게 뭐 신문 들여다보면 신경질만 나.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것만 보면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병아리 시각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병아리 시각이 때문에. 그런데 이 병아리 시각은 나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병아리 시각도 필요하지만 주변이 이럴 때는 쫙 올려가지고 참새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예, 그 참새로 보니까 또 이게 뭐 참새면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나라들 중국도 보고 일본도 보고 뭐 이렇게 딱 보니까 또 골치 아파. 예? 이제 그렇지만 그런 참새 시각자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아리 시각에서 참새 시각으로 보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이 시각이 그렇게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참새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상 지식도 많이 가져야 돼. 상식도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뭐 시사평론하고 뭐 하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조금 더 참새 시각으로 보라고. 우리 시각을 좀 넓혀보라고 상식 가르쳐주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예? 교육도 받고 카운셀링도 받고 철학 공부도 하고 뭐 세계사도 공부하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높이 좀 보라고. 그런데 이 일반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보는데 저 창세 전부터 쫙 해서 7000년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적인 시각이에요. 그 시각이 무슨 시각이에요? 독수리 시각인 거예요. 독수리 시각이에요. 이 독수리 시각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랬어요. 이분들도 12명 이분들도 병아리 시각자들이고 고작해야 참새 시각자들인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 세상이 네 고향이 아니다. 요한복음 15장 몇 절에? 19절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깐 이 세상에 있는 그 말할 때 베드로도 들었지만 베드로가 내 생각엔 그것을 한참 이따가 깨달은 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쓸 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64년에 썼거든요. 그리고 65년에 이분 순교당했잖아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분의 편지에 의하면 그때 가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순례자고 나그네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향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게 베드로 전서 후서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도 뭐 그 전에 이미 큰 시각을 가졌겠지만 그분이 그것을 표시한 게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제자들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면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이런데 이 비두니아 여기에 지금 흩어진 내 제자들아 하면서 너희들 시각을 이 세상에 잠깐 있는 나그네라는 시각을 가져라 하는 이야기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시각은 아직 참새 시각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깨달은 독수리 시각을 이분들에게 이야기해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큰 그림을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시각을 바꿀 때 바꾸는 게 내가 바꾸는 게 주님이 이렇게 이런 레슨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쫙 보면서 나의 시각을 성령님이 바꾸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시각을 바꿨다고 해서 내가 독수리 시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평안의 시각 다 가지고 있어요. 평안의 시각으로 해서 주변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또 참새 시각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옷을 입혀서 이 독수리 시각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요, 주변에 지금 어려운 환경들을 딱 보시고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웬만한 내 주변에 지금 뭐 자녀 문제, 무슨 문제, 무슨 문제, 뭐 이런 문제 있을 때 그것을 그냥 그 문제가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내가 잠깐 위에 올라가서 참새로 보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또 독수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태풍이 오면은 그래서 성서에서 독수리는 뭐라 그래요? 태풍 칠 때 독수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쫙 창공을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시각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이 공부, 지금 이 칠판을 놓고 이 공부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지금 두 짐승 세계 아닙니까? 이 산고시대예요. 큰 태풍들이 몰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엊그제 칼럼에다 제가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 칼럼을 꼭 읽어주시길 바라요. 어딘지 찾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아미교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다 있어요. 칼럼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 댓글 쓴 사람들 내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말 고마워요. 그 댓글 쓴 사람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잘 썼어요, 모두. 그걸 보면서, 아하, 이 칼럼을 잘 소화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칼럼 쓴 사람들,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크게 또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럼 이 사역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말한데 옷을 입혀가지고 자기가 성령님이 깨달은 것을 또 쫙 쓰게 하는, 그냥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기가 깨달은 것을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쫙 쓰시는, 이게 다 사역하는 사람들. 수 없는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볼 때, 아, 내가 이 주님의 이 사역에 내가 동참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네요. 예. 그 칼럼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이 감동이 올 때 쫙 쓰시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워요. 너무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런 칼럼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댓글을 읽으면서 힘을 받고 새롭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져요? 이 산고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이 올 때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쫙 독수리처럼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딱 들여다보면, 아, 이 문제를 주님이 왜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에? 이 세상의 이 모든 태풍들도, 두 짐승의 이 모든 산거들도, 아하, 왜 주셨구나, 내가 위에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보이고 나의 라이프의 방향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줘야지, 보게 해줘야지 하는 간절한 소망이 나에게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본 사람은, 저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네. 이 나눔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님이 조금씩 조금씩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뿐이에요. 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이 나눔 속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의 모든 이 산고들을 어떻게 내가 소화해야 되는지만이 아니고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안 것을 나누는, 핍박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가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